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 무엇보다 리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위키트리 소셜 방송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아, 이 방송 한 시간 정도 이제 진행할 거고요. 이제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저는 진행할 개그맨 이화랑이고요.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게스트 분들 3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 굉장히 먼저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무엇보다 이제 인디 밴드이시고요.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한 곡을 연주하시는 분들로서 홍대나 뭐 소규모 행사 활동 많이 하시는 우리 윤나라 트리오 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좋습니다. 아, 이제서야 처음 얼굴을 본 마냥. 사실, 지금 조금 기타 문제로 우리 한 1시간 동안 미리 봤었죠. 네, 뭐, 진작 뭐, 대화는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윤나라 트리오께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은 제가 간단히 뭐 질문도 하고, 저만 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실시간으로 윤나라 트리오 우리 밴드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트위터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뭐죠? 이거 명칭이 뭐였죠? 해키트리? 해시트리 그 하고 해시태그요? 해시태그 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뭐 생방송이지. 저는 뭐 샵인지 우물정인지 뭐 그런 거뭐 해시트리 하고 윤나라 트리오 하고 거기다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즉석으로 리얼로 재밌게 우리 윤나라 트리오 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고요. 먼저 윤나라 트리오 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먼저 저도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뭐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나라 트리오의 윤나라 씨를 맡고 계시는 우리 네. 예, 윤나라 씨께서 한번 소개를 먼저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윤나라 트리오입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윤나라인 저 네. 본인을 사실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트리오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음악들, 좋은 사운드, 그리고 어쿠스틱 하면서도 그렇게 칙칙하지 않은 음악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이며 이쪽은 타악기를 맡고 있는 아. 타악기와 드럼 그리고 코러스를 맡고 있는 김충희. 아, 김충희 씨. 네. 타악기와 코러스를 맡고 계신 우리 네. 김충희 씨. 저희 팀 막내인. 아, 막내. 네. 베이시스트. 아, 베이시스트. 베이시스트. 아, 막내.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차차 좋아지겠죠, 뭐. 예, 뭐. 시간 많으니까요. 뭐, 이제 뭐, 한 1분 지났을 텐데요, 뭐. 뭐, 이제. 아, 일단은 팀 소개, 윤나라 트리오 씨. 뭐, 얼마 전에 또 어디 공연하셨죠? 저번 주 예. 토요일인가? 네. 예, 제가 직접, 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좀 일이 많은지라 가지 못했고 공연했다고 이제 들었기만 했거든요. 어디서 공연하셨죠? 이제 트위스터 몬스터즈라는 공연이었어요. 저희가 트위스트 뮤직이라는 레이블까지는 아닌데 이제 무브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트위스터라는 이름에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얼마 전에 공연을 했었죠. 아, 얼마 전에 네. 공연하셨고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윤나라 트리오한테 나는 이게 정말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해시태그 샵 윤나라 트리오로 트위터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 윤나라 트리오가 아주 재미있게 또 진솔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데뷔 싱글 앨범 네. 그대 걱정. 네. 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어제 여기 오기 전에 뵙기 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이제 잔잔하고 네. 약간 좀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곡이었는데 어떤 곡이죠, 그게? 그대 걱정이라는 곡은 올해 초에 썼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누군가를 마음이 생길 때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로는 사실 쉽게 그렇게 말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생기기 전에 사실 드는 걱정이 걱정됨이라는 감정이 더 먼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순간의 감정을 담아서 만든 약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게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 그 걱정을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곡, 그대 걱정, 작사 작곡도 보면 네. 이 세 분이서. 아니, 작사 작곡은 윤나라가 다 하고요. 어디까지 윤나라 트리오 싶어요. 진짜 트리오 분들은 트리오만 할 거예요. 모든 거를 통괄하시는 우리 윤나라 트리오 분들의 리듬적인 부분이나 리듬적인 부분, 그런 전체적인 사운드나 연출은 연출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네.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하긴 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숟가락 하나 얹는 거. 그렇죠. 숟가락 얹어. 얹은 그 곡 네. 굉장히 기대되는 곡. 저도 기대가 되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대가 되는 그 곡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습니다. 이거 윤나라 트리오의 데뷔 싱글 앨범 그대 걱정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잠깐 한 번씩 물고 갈까요? 물 한 잔씩 드시고 너무 목소리도 예전하고 좀 잔잔하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생각나고 약간 그런 취지에서 조금 그쵸. 작사 작품한 것도 예. 있고 왜냐면 조금 저도 얼마 전까지 좀 이렇게 또 좋아하던 그런 여자도 있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맨 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걱정을 노래 들으면서 많이 했거든요. 걱정해도 그 사람 모르지만 아, 요즘 저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막. 아, 죄송합니다. 잘 들었고. 이제 좀 편하시죠? 네. 아, 근데 왜냐면 지우 씨가 너무 바빠요. 왜냐면은 기타 선이 좀 짧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우 씨 잘못이시니까. 뭐.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감독님 잘못도 아니고. 뭐. 선이 뭐 이렇게 짧았던 거니까. 해주시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경험상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네네. 만들었던, 윤나라 씨께서 만들었던. 그 두 분이도 우리 지우 씨도. 이게 노래를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좀 감정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랑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저는 아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타만 치는 수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 감정보다 그냥 나라 형이 이걸 쓸 때 어떤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걸 더 생각하는 위주라 제 감정보다는 그냥 나라 형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더 그냥 입시키는 편이에요. 빠져드는. 예. 근데 목소리가 좀 진짜 윤나라 씨께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서 좀 빠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자꾸 옆으로 갈 뻔했어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걱정된다. 예. 걱정되네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걱정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게 지금 발표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곳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반응이 좀 어떤가요? 들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윤나라 트리오라는 이번에 싱글을 내기 전에 그동안에 만들었던 노래 앨범 두 장을 낸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제가 개인 활동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앨범과 곡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올해 한 4월부터 트리오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저 혼자 활동했던 노래도 같이 연주를 하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 좋은 곡들이 있어요. 반응이 좋은 곡들이 그 중에서 요번 그대 걱정이 지금 꽤나 하이 네 제일 반응이 충분히 좋은 네,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몸으로 체감하시나요? 네 느끼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도 이게 체감이 높으면은 만족스럽죠, 그죠? 우리 충희 씨도 네. 그대 걱정 이제 연주를 하고 다니잖아요. 네.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제 지인 중에 네. 그 왜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로 그냥 싱글 그 자켓만 이렇게 올려놓고 좋아요를 제가 눌러놓으면 제 지인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지인들 중에 몇 명이 검색을 해서 들었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러고 나서 듣고 되게 좋아가지고 다음에 공연할 때는 꼭 오겠다. 노래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이 좋았다. 네. 우리 그 지욱 씨는 그의 역정을 부르니까 공연하면서 느끼는 체감. 체감. 저는 뭐 피부가 느껴지는 거 그냥 기타 치는 거죠? 그냥 뭐 선만 안 짧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알았으면 좋겠다. 좋은 거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들으신 분들은 다 좋다고 저를 이제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저희 팀을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노래 자체는 좋은데 이제 아직 이제 피부로 왜냐면은 노래는 좋다 근데 윤나라 트리오를 모르니까 아직 자체를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아쉽다.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저도 이제 어제 지금 저는 이제 즉석으로 이제 연주를 들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이제 친구들 그 공연장 친구들 이제 개그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요 노래를 미리 들었거든요.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공연하는 개그맨 친구들한테 노래 이거 들려줬거든요. 어떠냐? 내가 내일 그 사회보러 가는데 나오시는 게스트 분들인데 노래 한번 다 같이 듣자. 처음에 이렇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신나고 까불거든요, 개그 애들은. 막 까불 애들이 이런 노래 들으니까, 막 이렇게 조용해지고 애들이, 먹먹해지고. 한 10명 있었는데 한 3명은 자러 가고. 참,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런 평을. 저도 체감했어요. 제가 부른 건 아니지만, 저도 들으면서 체감을 많이 했고, 일단은 그, 올해는 4월에 이게 결성된, 네,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게, 예. 4월에 결성된. 4월부터 시작이라. 그 전까지는 쌍판 남았다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4월에 갑자기
감이 있으니까. 저는 나라 형이랑은 진짜 생판 남이었어요. 아, 생판 남. 전혀 네. 장면이 없었어요. 아, 지금도 약간 친해보진 않아가지고. 아, 네. 그런가요? 아, 네. 그래가지고 4월에 결성된 네. 그럼 세 분의 그 인연 처음에 어떻게 만남? 그때 추경과 저는 10년 정도 전부터 알고 지냈었어요. 아 형인가 형이? 네, 제가 제가 연장자입니다. 제가. 가장 세 분 중에. 네. 그 다음에 충이 형이 이제. 그 다음에. 아 막내세요? 네. 아 그렇죠. 막내면 서서히 만나. 기다. 아 처음에 만남은? 네. 아무튼 그 어떤 대학로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둘이 제가 18, 충이 형이 19대. 둘이 만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타 제일 못 치는 기타 치는 애였고 중형은 드럼을 제일 못 치는 드러머였고 거기서 그렇게 둘이 만나서 서로 생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서로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계속 연을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 베이스를 영입을 해서 좀 트리오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영은 당연히 그동안에 제게 뭐가 있으면 항상 도와주는 사이였으니까 당연히 함께 승낙을 했고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지우기를 또 연이 돼서 만났어요. 사실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많은데 그걸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는 모습에 아 트리오 멤버로 딱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입을 바로 했습니다. 이 두 분은 네, 그 원래 알던 원래 10년 전에 네. 학원에서 가장 못하는 네. 둘이 만나고 ABC반 중에 C반 C였지? 네. 거기끼리끼리 네, 그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야 돼. 저희 우리 개그맨 선배들도 보면은 네. 되게 항상 고생 막 7, 8년씩 뭐 이수근 선배님이나 이런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잘 됐잖아요. 잘 될지 않을까 제 생각에 지욱 씨도 이제 잘 도와주고 있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 저 친구들 중에 이제 좀 밴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은 좀 제가 그 홍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 한번 봤는데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되게 시끄럽고 막 이렇게 무슨 뭐 전투하죠? 군대 신을 때 전투 같은 거 신고 뭐 여기 체인 걸고 막 화장하고 그런 생각했었는데 전혀 이제 반대로 네. 약간 잔잔한 네. 그런 밴드 그런 네. 이제 그런 걸 좀 추구하시나 봐요. 음악 성향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외모도 왜 어디서 본 거 같은 사람들 되게 편한 사람들 튀지 않게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친근한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게 저희 음악에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런 잔잔한 네. 친근한 음악 네. 그 음악도 저는 사실 어떤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뭐 단정 지어서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음악이 나오니까 계속 가는 거죠.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렇죠. 이번에 뭐 그대 걱정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분도 걱정하면 되고. 사실 걱정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나라 걱정, 나라 세계 걱정, 걱정 한번 하고. 걱정 뭐 걱정만 하면 뭐 지구 걱정. 지구 걱정 해도 되죠. 뭐 택시 걱정도 해도 되고, 버스 걱정도 있고. 무리수가 막 여기저기서. 이 걱정으로만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걱정 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걱정 밴드. 독보적인 머리네, 머리였네. 그 지금 캐릭터랑 이런 캐릭터 있는 그런 것 같다. 이미지를 만져주시네요. 예, 이미지를 만져. 제가 사실 좀 괜찮은 이미지인데요. 제가 지금 즉석으로 생각해서 하긴 했는데. 왜냐면 그런 잘 돼가지고 이런 뭐 진짜 공중파 방송 나가셔도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음악 성향이 그런 게 좀 맞춰간다. 네.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또 다른 걸 해봐도 되니까. 네. 좋습니다. 또 들었고 뭐 이번에 또 곡. 그대 걱정이라는 곡 말고도 네. 저는 이제 그대 걱정 곡 하나 알고 왔거든요. 네. 또 이제 뭐 다른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곡 또 연주하고 싶은 곡 아니면 맞는 생각하면 막막찡찡 막막 찡찡막막 사랑 찡찡막막 사랑 이 노래는 찡찡막막 사랑해 네. 노래 제목이 아니고요. 네. 찡찡막막 사랑해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있어요. 박재욱 감독님이라는 네, 박재욱 감독님께서 만드신 독립영화인데 예. 그 독립영화의 엔딩곡으로 삽입이 됐어요, 이 노래가. 덕분에 뮤직비디오를 받았죠. 이 영화의 장면장면들로 이루어진 뮤직비디오를 받아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도 여전히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네. 제목은 나쁜 생각이라는 곡입니다. 나쁜 생각. 우리 또 지욱 씨는 그 자리 가셔야죠, 그렇죠? 범범 씨더라도 한 두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니까. 그래도 한 동안 나쁜 생각. 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트리오 씨가 연주하시는 다음 곡 나쁜 생각
담배 너무 보였어요. 아무리 이제 생각해. 청소년 유해 뭐. 예, 네, 그렇죠. 리얼. 왜냐면 트위터에 이게 음악에서 안 물어보고 담배 못 피나요? 그런 걸로 하면. 감사합니다. 다음 곡, 나쁜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예, 드릴게요. 아, 힘드시고 땀이 나니까 아, 일단은 물 한 잔씩 드시고 나쁜 생각. 아, 예.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가사를 좀 유심히 좀 들어봤거든요. 아, 아무리 그대를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를 원하나 봐요. 원하나 봐요. 네. 그런 게 이제 나쁜 생각이라고. 네. 네. 아, 그런 게 좀 오지 않았나. 네. 좀 재산이 좀 많았네. 네, 사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실제 경험담인데. 아, 저 또 윤나라 씨 경험담. 네. 아, 실제 있었던 일을 곡으로. 두 분 또 경험은 잘 안 하시나 봐요. 그 집에만 있는 것도. 일단 제가 자꾸 작사 작곡을 하니까. 예, 그죠. 어떤 경험? 이제 만나고 있었던 연인이 있었는데. 아, 그죠. 되게 괜찮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눈에. 아, 기존에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네. 외적으로. 그때? 남자네, 남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쓴 곡입니다. 아, 네. 물론 생각만으로 그쳤어요. 이렇게 네.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고 나쁜 행동은 안 했지만 생각만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행동까지 했었으면 나쁜 행동도 다음 앨범 먼저 드시네요.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이제 이 집의 나쁜 행동 시리즈로 그런 시리즈로 걱정에 이어서 또 본 슈프림을 다음엔 트리오가 없어지죠. 그때는 이제 그 지우 씨가 경험한 걸로 타면 되니까. 아, 네. 아, 나쁜 생각. 아, 그게 진짜 나쁜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그 근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네. 또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고. 와, 근데 그때를 안 놓치고 이렇게 또 곡을 썼다는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그때 당시에 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에 의해서 바로 이게 곡을 쓰신 거잖아요. 우연찮게 갑자기 나왔어요. 마침 때 마침 시기가 맞물려서 그 노래를 하나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 생각이 딱
계속 겹치면서, 아, 겹치면서 가사가 이렇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캐치를 해가지고 네. 저 개그맨들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려올 때 캐치를 해서 아 이거 웃기다 이렇게 바로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거나 그런 캐치력이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그 충희 씨는 이제 네. 곡을 이제 쓰신다면 네. 어떤 이제 마음에 담아보고 싶은 뭐 작사나 그런 게 좀 생각해본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여행이요. 아 여행. 네. 아 그냥 하시는 여행 좀 일반적으로? 네.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되게 바람 많이 불고 막 햇빛 이렇게 되게 뜨겁게 있는데 바람은 시원하고 막 막 달리는 차 안에서 부릉부릉 바람 맞고 막 바람 맞고 예,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고 그런 느낌에 이제 감정을 받아. 네. 어디 이렇게 한적한? 네. 숲이 있고. 네. 그쵸. 차 별로 없는데. 그쵸. 차선은 2차선이어야 돼. 그쵸. 왜냐면 8차선은 그런 느낌이 안 나. 네, 느낌이 안 나. 그다음에 왠지 이쪽에 약간 이제 냇가가 있어야 돼. 그쵸. 저쪽에 한 소 두 마리 보이고. 그쵸. 점점 이상해지고. 그런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네, 배경으로 그런 이제 여행을. 옆에 딱 돌아보면 이게 바다 수평선 쫙. 야, 그래. 탈출하는, 일상을 네. 탈출하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런 여행의 곡을 써보고 싶다. 그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우씨는? 혹시 나는 좀 이런 걸 토대로 한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걸 생각해본 거. 사실 좀 토대라기보단 그냥 저는 원래 되게 약간 그냥 신나는 거 좋아해서. 그렇다고 뭐 완전 일렉트로닉은 아닌데 그냥 누구든지 들으면은 아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가볍게 춤출 수 있는 그런 것들 가볍게 춤출 수 있는 굳이 생각해놓은 건 없고 그냥 배경은 없고 배경은 딱히 뭐 그 이제 장면들이 저한테는 배경이죠. 그 장면들 어떻게 보면 약간 여행 가서도 했어도 될 만한 그렇죠. 둘이 같이 여행을 한번 가면은 풍경 보면서 하면은 둘 다 풍경과 함께 다 나오지 않을까. 나쁜 생각은 이제 그 공연하면 이제 그 어때요 반응이? 이것도 좋아요. 아 또 좋아요. 네. 다 좋네요. 웬만하면 다 그대로 좀 어마어마했고 저희 겸손은 좀 힘들어요. 아 왜냐면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게 그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뭐 들었을 때 딱 좋았는데요. 대중적인 뭐 체감이 좋은 거니까. 좋은 것 네. 그러면 그 그대 걱정이 좋아요? 아니면 나쁜 생각이 좋나요? 그건 어떤 게 더 나? 나는 나쁜 생각. 개인적으로. 나쁜 생각. 개인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거나 이제 하는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단 제목부터 나쁜 생각이 아 뭔가 나쁜 게 끌려 자꾸 아 그지 그지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그치, 그런 거 뭔가 좀 그 가사 제목에서부터 그쵸. 궁금하기도 하고 그쵸. 나쁜 생각 실제로 저희 중에 유일하게 여자가 있어요. 아 유일하게 여자친구 있는데 네. 유일하게 네 본인의 좀 매력이 많으신가 봐요. 유일하게 있는 분 아 매력이라는 건 없는데요. 그냥 멍 때리는 걸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걸 여자친구분이? 네 걱정되진 않으시죠? 멍 때리는 거 좋아하고 싶지 않은데 네. 연령대가 근데 좀 차이가 나서 아 나이 차이? 네. 얼마나 많이? 7살이요 아 7살? 네 7살이면은 가장 맏형인데 네 7살 많이 근데 어릴 때 그런 또 음악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음악 하는 것 봐 아 네 그리고 근데 제 여자친구도 뮤지션이라서 아 같이 또 음악을 하시는 네. 거 트리오에 들어올 생각은 없다. 지금 그 저희랑 색깔이 좀 안 맞아. 아, 네. 색깔이 이제 네. 안 맞아. 충현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충현이 제일 먼저 만나요. 네. 여자친구라도 네. 그 음악적인 색깔은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네가 아닌 건 아닌 거. 그렇죠. 믹스될 그 감이 전혀. 예. 네. 완전 아닌 거라.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남성 그룹으로 가야 됩니다. 혼성은 안 돼요. 안 그래도 없는 여자 팬들이 더 없어지는 혼성. 리더를 이제 충형으로 넘겨야겠는데. 아. 그렇죠. 왜냐면 혼성으로 한 정도예요. 네. 색깔 안에. 코요테가 될 것 같다. 아, 그럼 안 돼요. 차라리 H.O.T가 되죠. 아, 차라리 H.O.T가 되죠. 여성팬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갑을 여시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반을 사주시고 공연을 와주시고. 그렇죠. 그분들을 또 매료시켜야 돼요. 네. 입소문이 나고. 퍼지고 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좀 여자친구를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네, 숨겨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저는 물어보면 있다고 당당히 얘기하는데 있다고 당당히 네. 얘기하는데 음악적 색깔은 맞지 않나요? 네. 공과사는? 그렇죠. 구분해야죠. 확실하게. 네.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좋은 생각이다라고 여자친구한테 꼭 좀 좋은 생각이라고. 네. 좀 이따 그럼 좀 이따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를 한번.
목소리예요. 나는 너를 참 좋아하지만 네 음악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발달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우리 지혁 씨는 그 나쁜 생각, 그 그대 걱정, 뭐 둘 다 좋겠지만. 저도 나쁜 생각. 아 나쁜 생각. 어떤 뭐 이유가 좀 그냥 느낌이 느끼는 감정이. 아 뭐 감정적인 거라보다 그냥 노래 자체가 이게 덜 리듬이라서. 아 리듬이라서. 네. 그대 걱정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거의 리듬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멜로디나 이제 흐름이 중요한 부분. 나쁜 생각 자체는 이제 좀 리듬이 가미가 되면서 약간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베이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쁜 생각이 좀 들어요. 나쁜 생각. 참 차분하신 것 같아요. 네. 영화도 좋아하고. 아. 되게 문학적인 소년이에요. 아, 책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 책도 잘 보고. 아, 근데 책은 잘 보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국어국문학과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취미 활동이 음악을 같이 하지만, 네. 잠깐 이제 쉴 때 뭐 취미 생활하는 거. 저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거. 네. 유진나라 씨는? 걱정하시나요? 그때도? 별다른 취미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하는데 뭐 엄청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미드. 아 미드. 어. 아 미드. 닥터. 닥터 후. 닥터 후. 아 그런 거 보다가도 보면 생각이 나네. 닥터 걱정되고. 나쁜 생각이 들어보니까 약간 좀 메시지가 노래에 주는 좀 메시지나 그런 게 조금 뭔가 조금 애매하면서도 확실하게 오는 그런 거 아주. 애매하면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오는 거죠 그거? 애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오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여자가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난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하면 안 되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감정이란 그랬다. 네, 뭐 그런 거였죠. 어쨌든 네. 너한테 끌린다는 건 확실한데 내가 뭐 액션을 움직일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나쁜 생각은 했지만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쵸.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보면은 요새 조금 저 이제 TV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좀 요즘 유행이잖아요. 뭐 슈퍼스타 K. 네. 뭐 예전에는 뭐 탑밴드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위대한 탄생 그런 뭐 음악적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아가지고 제 친구들도 그런 데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음악 하시면서 그런 데 좀 출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슈퍼스타 K나 한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 특히 슈스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갈까 말까 고민 좀 하다가 사실 그래요. 그런 컴퍼티션 TV에서 나오는 메이저 컴퍼티션 같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보컬적인 실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주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컬리스트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스스로 이제.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음악과 색깔과 사운드와 무대에서 연출하는 에너지는 충분히 자신 있지만 그걸로만으로는 그곳에 저희가 쓸 수는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괜히 어설프게 안 좋은 평을 받으면서 대중에게 알려질 바에는 차라리 다른 길을 우리가 원래 가던 길을 가 일단 가자라고 해서 안 나갔습니다. 아 그런 이유에서 왜냐면 이제 같이 이제 하시지만 음악을 개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그런 의견 충돌도 왜냐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나는 뭐 저기 하고 싶은데 저는 공연을 하고 싶다. 근데 형 나는 뭐 난 여기서 이런 연주가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이제 의견 팀이다 보니까 네. 개그맨들도 팀끼리 이제 코너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거든요. 난 이게 웃긴데 넌 이게 웃기냐 이런 이제 조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팀적인 문제 그런 호흡적인 거는 잘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꽤나.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방향성을 제시를 하죠. 곡을 만들면 이 곡은 이런 느낌으로 만든 곡이고 리듬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일단 작업을 좀 들어가다 보면은 다른 아이디어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서로 연주를 딱 들어갔을 때 사운드가 제일 좋은 연주는 셋이 다 공통으로 느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음악적으로 충돌은 없다? 네. 이견은 있어도 충돌은 없죠. 네. 거의 다들 한 번도 없었네? 한 번도? 네. 네 음악적인 거에선 없었어요. 네, 음악적인 거. 네. 그럼 아예 개인적인 뭐 생활 자체도 충격. 아, 그래서 그것도 딱히 없는 딱히. 네. 밥 먹으러 가도 무조건 뭐 충격. 그냥 가요. 밥은 충형님이 다 고르세요. 아, 네. 아 담당이 있군요. 네. 네, 그거 담당이세요. 밥 담당. 네. 메뉴 담당.
중에 이거 먹잖아요. 뭐 다. 어. 중에 이거 먹으니까 맛있겠지. 네. 제가 또 돈 내고 맛없는 밥 먹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춘 씨가 이제 담당하는 게 좀 많네요. 유일하게 예. 여자친구도 있고. 밥도 담당해야 되고. 트리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윤나라, 김충희 트리오 이 정도까지. 혹시 씨는 뭐 좀 충돌 뭐 가장 막내는 아니 근데 아 막내죠. 네. 형들한테 불만은 그런 거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있었는데 동생이다 보면은 아 요거 요거 얘기 없진 않은데. 그니까 왜 없었어 왜? 동생은 무조건 했어요. 형들은 없는데 형들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동생들은 아 이거를 숨김에 얘기할까 그런 것도 약간 취한 척하고 얘기할까. 다 이제 음악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견 대립이 없는 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렇게 하자 이러면은 뭐 제가 이렇게 하자 뭐 형이 이렇게 하자 하면은 나라 형이 이제 먼저 제시를 하는 편이신데 이제 약간 대립이 돼도 나라 형도 또 그거를 막 아니야 막 이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런가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서 음악적인 부분은 특별히 대립될 게 없는데 저 이제 뭐 약간 사소한 거. 아 사소한 거. 뭐야? 하나만 얘기해. 뭐야? 그러니까 형들 좀 있다니까 있어요 이게. 뭐야? 딱 하나 딱 하나. 요거 많지만 고지 있다 사정 하나. 일단 충희 형님은. 네. 이 나오냐 이 나온다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야 또 시간도 좀 쪽박쪽 차고. 분량을 맞는. 충희 좀 시간 관념이 굉장히 굉장히 프리하세요. 아 프리하다. 자유롭지. 아 한 시간 날려먹. 제가 다른 합주를 하거나. 저도 약간 여기 빼고는 다른 데 가면 약간 저도 형 입장이라서 형이나 그 나도 어디 가면 이제 저 형인데 아니, 여기서 할래니까 지금 그냥 동생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그러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게 뭐 준비 안 해오는 거랑 늦는 걸 좀 싫어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잘하고 말고를 잘하고 말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죠. 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충이 이제 충이 씨가 이렇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유롭다. 뭐 당시 그런 그런 거 맞죠.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건데 그게 크게 입진 않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 이런 거니까 나중에 동생 혼내지 마시고. 아 전혀. 왜냐면 시간도 잘 지켜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안 늦어야겠다. 안 늦어. 여자친구를 빨리 보내면 되잖아요. 빨리 보내면 되니까 한 30분 덜 만나고 빨리 오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 또 그 민나라 씨 형한테는 나라 형이요? 나라 형한테는 뭐 여러 가지 생각 계속 먹고 여러 가지 아니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약간 다 프리하세요. 되게 아 또 뭐, 프리해서 되게 왜 그게 두 분 한 명만 프리하면 되는데 둘 다 프리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충희 형 특히나 시간 쪽에서 굉장히 프리하시고 한 명은 시간에 프리하고 네, 나라 형님은 이제 아까 얼마 전에도 와 이런 얘기 다 아 괜찮아 뭔데 아니 저 되게 재밌어 사람이에요. 아 이 명도 왔으면 우리 좀 소주를 사오자 한 잔씩 하면 돼 이야기 맨정신 얘기하려니까 또 얼마 전에 이제 행사를 갔었는데 아 그건 좀 그랬지. 그냥 단적인 얘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거기 갔었는데 저희가 나라한테 계속 물어봤어. 거기가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고. 아. 왜냐면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기에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좀 더 안으로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집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차를 빌려서 이제 제가 운전하면 되니까 아까 그렇게 그 생각 때문에 물어봤었어요 계속. 네. 근데 나랑 그냥 군이래 군이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군의요 위야 군위라고 대구 위에 대구 위라고 되게 이쁜 그 한반 마을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네. 또 나랑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냥 군이래. 이렇게. 저도 나름이 되게 항상 가볍게 얘기하세요. 프리하니까. 너무 프리하니까. 간다 저는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원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 그럼 저도 그냥 신경 안 써요. 나라 형님이 그러는데 뭐 내가 뭐 나서서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알겠다. 그날 갔는데 그게 군위에 가서 또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산길을 들어가서 가야 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택시비 무려 3만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각해보니 저희가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행사가 끝나면은 거기서 시내로 나오는 군위로 나오는 버스 자체가 없고 거기에
뭐 다른 교통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걸어서 그럼 뭐 한 번만 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약간 난감했었는데 근데 다 잘 해결은 됐는데 어쨌든 네. 거기 도움 받아서 이렇게 잘 해결이 어떻게 잘 됐어요? 해결은 다 어떻게든 잘 됐어요. 약간 근데 모든 일이 그런 식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하잖아요. 조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어 그런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냐면 뭐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좀 아연 좀 편하고 안전하게 꼼꼼히 이렇게 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형 어떻게 하는데 군이 뭐 그것만 얘기하니까 뭐 군이. 아니 사실 나도 잘 모르고 뭐 뭐였는지 어떻게 가긴 잘 갔네. 그러니까 잘, 오기도 잘 왔어. 잘. 결론은 되게 좋았어. 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행사 끝나고? 아니 우리 담당자분이 네. 차를 타고 태워다 주셔서 대구까지 태워다 주셔서 동대구역 KTX를 타고 딱 왔죠. 예, 너무 한 분이 프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관계자들도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좀 얘기해 보자면 두 명의 형이 있는데 한 명은 시간이 너무 프리하고 한 명은 뭐 너무 꼼꼼해서 프리하지 않고 그래갖고 나는 조금 이제 지치지만 그래도 형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이제 다섯 명인데 결국엔 형들이 좋다. 형들 너무 좋잖아요. 중요한 건 음악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음악적으로 문제 없어. 아,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구나. 음악적으로 문제 없어. 음악적으로 호흡이 너무 좋다. 근데 다른 거에서는 우리 그 얘기하고 있어. 그래도 형이 좋다. 그래도 형들이 좋아 한번 하시. 그래도 형들이 괜찮아 지금. 그래도 사랑하는 형님들. 그래, 그렇죠. 사랑하는 형님들. 중생기는데. 사랑하는 형님들이. 흥마력이 올라갈래. 그래. 왜냐면 근데 또 왜냐면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또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윤나라 씨는 아직 그 나하고는 좀 그런 게 좀 우리 나하고는 좀 색이 안 맞고 좀 뜻이 다른 것 같아서 안 한다 했는데 왜냐면 어떤 대회 그런 방송 활동 말고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공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이제 수입이 이제 많진 않잖아요. 이렇게 또 좀 행사가 많으면 좋은데 수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걸 또 방송에서 이렇게 좀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았었고 뭐 무명 뭐 밴드 저희도 뭐 무명 개그맨 이런 거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방송 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무조건 뭐만 있으면 프로그램 있으면 개그 프로그램 있으면 나가서 이제 하려는 애들인데 여기 보면 아직 좀 조금 색이 맞지 않다 그래갖고 근데 좀 근데 방송에 많이 나가서 좀 하면 이제 좀 수익 같은 것도 괜찮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약간 수익 같은 건 아직 괜찮으세요? 수익은 사실 지금 음악 활동만으로 수익은 뭐 종편은 아니죠. 그걸로 뭐 대단히 뭐 저희가 뭐 집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용돈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방송이야 나가고 싶죠. 당연히 방송 좋은 음악 방송에 출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단지 아직 컴파티션 개념을 지금 나갈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니 나갈 때가 아니라 나가는 건 좀 아닌 좀 잊은 것 같다. 아니 이런 게 시기적인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컴파티션을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뭐 나가시는데 혹시 내밀 수도 없고 네. 좀 나중에 또 다 준비가 되고 그런 다음에 도전을 하겠다. 그럼 제이가 들어오면 제이가 들어온다면 제이가 그런데 제이가 네. 대형 기획사 있잖아요. 네. 뭐 SM, 뭐 YG, 네. 이런 JYP, K-팝사도 했잖아요. 3대 방송. 그런 대형 기획사에서 네. 제이가 들어온 거예요. 세 분한테 제이가 들어왔는데 꼭 유치하게 그런 회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세 명 중에 한 분만 가야 된다. 왜냐면 K-팝사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세 분 중에 한 명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 한 명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분을 밀어주겠다. 왜냐면 그 한 명이 나가야 우리 나머지 두 명이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잘 먼저 나가서 끌어줘야 되니까. 네. 무대 연주 같이 하고. 그렇죠. 근데 한 분이 나갔는데 네. 그 사람은 거기서 회사에서 그룹을 만들었어. 네. 그럼 둘만 남. 나중에 이게 안 돼. 언제나 되겠죠. 끈끈하게. 지우 씨는 아 저도 그거는 충분히 똑같은. 일단 윤나 드리고 있대요. 네. 근데 그 네. 기획사에서 제 앞에서 윤나라 팀 말고 네. 아이돌 그룹 네 명을 만들어놨다. 너 들어오면 딱 된다. 저희 셋 중에서 아이돌 그룹은 좀 얘기가 다르다. 지욱씨를 아닌가? 윤나라 팀 그만하고 아니야 난 무조건 나갈 거야. 네 명 2M 같은 거 지금 짜놨다. 들어오면 된다. 윤나라 팀 버릴 거야? 버리고? 아 버리고 3년 동안 헤어졌지 뭐 헤어진다는 거 해야 돼? 잠깐? 왜냐면 형들이 좀 프리하니까 잠시만 아니요. 잠시만, 응, 잠시만. 아, 그만큼 또 끈끈하게 우정이 있으니까 뭐 아주 보기는
좋았다. 마무리가 마무리는 문장이 왜냐면 지혁씨가 결국엔 좋다고 했으면 저도 결국엔 좋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또 얘기 또 얘기를 또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네. 다음 또 이제 곡 한번 들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들려주실 거 곡은 이제 뭐 첫 번째 들었던 거 그대 걱정 네. 두 번째 나쁜 생각 네. 세 번째 곡은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아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지욱 씨는 저희 다 드시겠어요? 예.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이것도 약간 또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메시지. 네. 좀 그런 느낌이 오는 곡. 세 번째 곡 빛나라 트리오의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오늘 하루도 기억 속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머나먼 내일도 기억이 되겠지. 미련 박수가 나오는데 세 번째 물 한 잔씩도 드시고요. 한 잔씩 드셔야 되니까 물을 강요받고 있는 예, 물을 네, 제 것도 드렸어요. 우리 지금 드렸어요. 약간 더 먹먹해지고 또 차분해지면서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이것도 역시 민나라 씨께서 네. 경험담 경험담을 딱히 경험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또 만들어진 곡이죠?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되게 오래오래 많이 남는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겉으로 그렇게 티는 내지 않지만 혼자 뭐 화장실에서 뭐 그냥 지질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우와 뭐 닦고 막 그런 뭐 그런 불현듯 안 좋았던 기억들이 꼭 잊혀지지 않고 계속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좀 희극화, 좀 희화해서 희화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가사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희화해서 지난 일들을 이제 희화해서 좀 긍정적으로 풀어낸 그런 곡.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굉장히 좀 어떻게 곡은 마음에 드시나요? 또 우리 두 분은? 네. 비슷하죠? 네. 생각이 비슷하죠? 네.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생각을 낼 만한 그런 건 또 그렇죠. 하면서도 연주에 또 진중하는 모습이. 이것도 다 거기 공연하시면 다 하는 건가요? 네. 공연하시면 몇 곡 정도 하세요? 우리가 몇 곡? 일곱 여덟 개? 한 네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일곱 곡 여덟 곡? 아 일곱 곡 여덟 곡. 네. 아 그 중에 한 곡이죠? 네. 오늘부터 어디가 마지막에 하는 곡. 네. 엔딩으로 장식하는 곡. 아 이걸 엔딩으로 하는 곡. 네. 엔딩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그냥 조용해지시던데. 네. 아 조용해지면 말이 없어지시고. 조용해지면 말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공연이 끝나네. 네. 굉장히 굉장히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끝나요. 차분하게 근데, 시작해서 차분하게 끝까지 맺지. 그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연 막 뭐 꼭 엔딩은 꼭 이제 신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네. 보통 신나는 그냥 중간에 좀 하고 마지막에는 거 이걸로 그냥 하는 거. 이걸로 이렇게 차분하게 엔딩하면서 좋습니다. 오전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했는데 그 세 분에서 이제 그 같이 하시잖아요. 네. 같이 이제 공연하시고 음악을 같이 하시는데 그럼 또 뭐 멤버를 또 이렇게 영입하고 또 그런 건 뭐 전혀 없으신가요? 왜 드러머를 같이 충희 씨가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드러머입니다. 지금 이거 치고 있긴 한데. 네, 저 드럼도 잘 쳐요. 곧 잘 쳐요. 아, 주종. 네. 주종. 프로토스. 아. 주종 그분 드러머인데 괜찮은 분이었는데 제가 주종이라고 하니까 바로 또 알았는데 프로토스 나는 드러머 다지고 영입 뭐 멤버는 거의 전혀 필요가 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이 곡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한 게 2010년 그때였는데 그치 2010년이었어 그때 네. 이제 밴드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밴드를 만들었어요. 저랑 충희 형과 그리고 어떤 건만 치는 친구와 셋이서 3인조로 이제 활동을 다니다가 그 친구가 나가고 이제 둘이서 몇 달 동안 활동하다가 그냥 아 우리 팀 깨자 윤나라라는 이름으로 혼자 하겠다. 다음에 뭐 큰 공연에서 연주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저 혼자 활동을 하다가 충희 형이 먼저 절실 했어요. 아무래도 사운드가 드럼, 기타, 베이스의 3인조 사운드가 아마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죠. 했는데 아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렇게 갈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전혀 영입하고 싶은? 네. 네. 뭐 이렇게 뭐 TV에 보면 또 연예인들 많이 밴드가 있잖아요. 뭐 윤도현 밴드도 있고 네. 그 중에 이렇게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분도 안 계신가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전 이적. 이적. 네. 하늘을 달리다. 네. 어떤 점이 끌려서? 이적 씨는 곡을 쓸 때 네.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디스코도 쓰시고 발라드도 쓰시고 뭐 약간 락적인 부분도 쓰시고 그런데 이적 씨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뭘 써도 다 이적 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 사람만의 네. 느낌. 아, 요건 이적이다. 네. 그런 어떤 곡을 들어도 심지어 디스코를 들어도 아, 이건 이적이다 싶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의 그냥 색깔이 네. 좋아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저도 이적 씨 노래는 참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치욱 씨도 혹시 뭐 이 사람이면 괜찮은 같이 한번 음악 연주 해 보고 싶은 거. 그쵸, 국내 팀 그러니까 전 유명한 분들은 아니신데. 유명하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지금은 근데 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 굳이 모르게 한 명은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그 굳이 따지면 아 예, 예. 사랑과 평화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사랑과 평화. 예. 아, 러브 앤 피스. 아 러브 앤 피스. 예. 어 그럼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다시 윤나 씨한테 오긴 올 거죠. 돌아올 평화를 다시 하면 지휘가 돌아올까? 안 올 것 같은데. 공연을 윤나 트리오로 같이 하는 거. 아 그렇죠. 지휘도 동생이 형은 후회하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돼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니까. 아 혹시 뭐 아, 재밌게 들었고 혹시 뭐 이렇게 또 그 오늘 들려주신 세 곡 말고도 좀 네. 이렇게 뭐 좀 알려드리고 싶은 노래나 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곡 좀 있으면. 아 뭐 네. 나 한 곡 더. 어 달가지고. 달과? 식신고. 달가지고. 네. 어 이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네 저희 윤나라 트리오가 결성 이전에 밴드 나라 시절 때 만들었던 노래예요. 아, 근데 사실 어 이 노래를 버리려고 했었던 노래거든요. 아, 왜 버려요? 너무 쉽게 만들어서. 아, 그럼 저 주세요. 아, 그럴 순 없어요. 그냥 버리면 좋습니까? 네. 어, 버리려고 했으나? 네, 했으나. 네. 이제 어떤 친구가, 야, 나라 이 노래는 이번 타이틀에, 어, 이번 트랙의 타이틀곡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진짜?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당시에 만들었던 대여섯 곡 정도 만들 상황이었는데, 다 이 곡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하지 뭐, 라고 해서. 귀가 팔랑귀라. 아, 네. 좋습니다. 그런 어, 위기의 순간에 놓였던 곡 네, 달가지고 네. 한번 들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 윤나라 트리오 씨가 아, 불러주실 네. 달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인트로 오늘은 형 혼자. 어 그럴까? 아 맞다. 네, 네. 그럼 내가 컴팩으로 들어갈게. 아, 예. 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어, 키를 잘못 잡았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봐주고. 네. 어,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이렇게 좋은 곡을, 어, 큰일 날 뻔했네. 잘 봐주고. 좀 어떤 노래죠? 어떤 뭐 표현한, 뭐, 어떤 네. 그런 이야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엄청나게 먼 옛날에는 지금보다 달이 지구와 거리가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옛날에는 그래서 뭐 하루가 24시간보다도 짧았고 자전 속도도 더 빨랐고 실제로 달은 지금도 1년 내에 4cm씩인가 멀어지고 있대요 라고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온 말이니까 지연한 게 네. 절대로 아닙니다. 신빙성 있는 아주 신빙성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원심력을 잃고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원심력을 잃는 게 그치 맞지? 단어 선택 맞아. 무식한 지나가. 어, 그래. 이게 딱 모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명이 정확하게 하면 상관없는데. 아무튼, 툭 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네. 지구는 안정적인 자전 속도를 잃어버리고, 아. 사막, 빙하, 멸종. 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치 이거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헤어짐을, 그 약간 헤어진 상황에서 다시, 그녀의 주위를 맴돌면서 다시 나를 이제 다시 받아달라고 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나도 널 위한 항상 달은 아니라고 심지어 달도 떨어져 나간다고 나도 너를 잊고 이제 그만 갈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아니 비유적으로? 네, 그러기 전에 잡아라 날. 날 잡아라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네. 달도 떨어지는데 나라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나도 너한테만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죠 달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죠 나라고 그렇죠 그런 거 약간 비유적으로 괴담 곡 달과 지구 오늘 한 네 곡 들었죠? 첫 번째 네. 그대의 걱정 두 번째 나쁜 생각 네. 세 번째 오늘보다 어제가 아름다운 이유 네 번째 달과 지구 와 아, 기억력이 자 이거를 되게 맨날 헷갈려 네. 못하는 진짜 이거 대본이 적은 것도 아니야 제가 지금 들으면서 다 외운 거예요 그만큼 또 관심이 있었으니까 관심이 있고 또 듣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가지고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한 시간 타임인데 지금 좀 오버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또 못 다한 얘기는 나중에 저희끼리 또 2차 가서 이렇게 카페 배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되니까 많은 곡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또 이제 뮤지션이니까 네. 대중들한테 이제 어떤 음악인처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좀 그런 게 있다면 네. 저는 윤나라트요입니다. 이렇게 어쿠스틱 위주의 좋은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트리오 밴드이고요. 앞으로 저희 지금 신인으로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활동 많이 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많은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윤나라 트리오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아주 쉽게 많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나라 트리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앞으로 활동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 윤나라 씨 말고 우리 충희 씨나 지욱 씨 뭐 하고 싶은 말 내지는 뭐 꿈 네. 각오 한마디만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냥 자랑 하나만 할게요. 예, 자랑 네. 계속 뻔뻔한 걸로 이렇게 좀 네 제가 이제 네이버에 인물 검색에 윤나라 트리오라고 하면 이제 제 사진과 이름이 딱 나옵니다. 저도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남자예요. 네. 아, 좋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남자. 네. 검색하면 나오는 남자. 네. 연관 검색어에 프리한 남자 같이 나와요. 그거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태현이 형이 장난칠 거야. 풍경 나오고. 매직과 브라설 이런 것도. 영광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서 많이 이제 또 응원해 우리 또 충희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지욱 씨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꿈. 아 저는 나의 꿈 혹은 이제 우리 윤나라 트리오의 꿈. 저는 이제 제 꿈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같이 저희 트리오의 꿈으로서 얘기를 하면 트리오의 꿈. 앞으로 누가 저희 노래 들었을 때 이거 누구 노래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윤나라 트리오 노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윤나라 트리오다. 아까 충희 씨가 이적 씨 말한 것처럼 그런 색깔 있는
그런 윤나라 트리오가 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다 한 시간 방송이 다 끝났습니다. 좀 시간 괜찮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노래를 꼭 이제 MP3에 듣고. 감사합니다. MP3가 없어요. 근데 듣고 싶은데 핸드폰에 한번 넣어서 다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윤나라 트리오 이제 검색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칠 텐데 네. 또 그냥 마치긴 또 아쉬우니까 네. 뭐 윤나라 트리오 화이팅 이런 거 한번 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요. 우리 좀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윤나라 트리오 화이팅 하면 화이팅 세 번 할까요? 네. 화이팅 세 번. 제가 윤나라 트리오 네.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저기를 보면 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보고 싶은데 자꾸 여기 카메라 분이 자꾸 가까이 오셔가지고 화이팅 세 번이야. 제가 윤나라 트리오 하면 화이팅. 네. 자, 우리 윤나라 트리오를 응원하면서 자 윤나라 트리오 화이팅! 아, 이거 화이팅!